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글라디언트 패치가 다음 주에 되지요. 그거에 관한 내용이고요. 페어리 브루의 데일리 기프트가 이제 선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냥한 레벨 범위 몬스터가 300마리 이상인 캐릭터만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몬스터 300마리를 잡아야지 데일리 기프트가 받아지는데요. 투컴으로 하는 저로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데일리 기프트 매크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대처를 한것 같습니다. 보상은 그렇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의 보상 좀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블랙 큐브가 아마 다 4개 줬던 것 같은데, 다이아는 5개 준다는 것 같고, 골드 4개, 실버 3개, 오렌지 2개로 준다는 것 같고요. 에디션으로 한 개는 좀 그렇지 않나? 한 개가 나오네요. 재밌네요. 성형 성적에 물약을 주는군요. 물약은 뭐냐? 뭔가 좀 후졌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성형 성장의 물약 한 개. 거의 뭐 맛만 보라는 것도 맞는 얘기네요. 의문의 매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네. 아닌가? 뭐 마법 패키지가 있나요? 마스터리 북 세트. 마스터리 북 주는 거 아니야? 세트 하는 거 보니까는 20북, 30북 주는 거 같은데. 그렇군요. 레드 큐브 숫자도 줄어들었네. 아닌가? 원래 두 개였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네요. 수행 난이도. 시간의 신전, 높은 일부의 퀘스트 난이도가 수정됩니다. 시간의 신전, 이제 길 뚫는 거 퀘스트가 좀 쉬워지나 보네요. 이건 좋은 얘기네요. 발레온 퀘스트도 좀 쉬워지는 것 같고. 길라잡이를 잘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추가를 시켜주는 것 같고. 이제 시간의 신전도 이제 다 걸어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갈수 있게 좀 생겨주는 것 같네요. 몬스터 컬렉션이 추가되는 것이고. 수직 동기화는 모니터에 맞추어 게임의 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같군요. 마스터필 채진 농장 크기가 확장되며 농장 내 채집물이 일정 주기로 재생성됩니다. 마스터필 크기가 더 커진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마스터필에서 파는군요. 332, 3마리를 200마리로. 파티 퀘스트 진행 중 커맨드 입력 단계가 추가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커맨드 입력에 실패할 경우 입장 맵으로 추방됩니다. 그렇군요. 세부 캐시를 제대로 검색하는 오류가 수정되고, 몬스터라이프 오류. 그렇군요. 나머지는 뭐 스킬 오류 이런 거 해결되는 거 같네. 이벤트 관련, 토벤머리 용사님을 도와줘.
33레벨이군요 항상 챕터2하고 수업은 총 10번에 걸쳐 이루어지며 월드당 1회씩 수행할 수 있습니다. 1교시 교시로 나눴네. 야 10교시까지 있네. 빡세네. 1000마리 사냥 엘리트 몬스터 15마리 사냥 폴로 프리토 1회 클리어 룬 3회 발동. 야 이게 좀 오래 걸리겠다. 엘리트 몬스터 15마리 사냥 2교시 좀 빡세네요.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안 힘들 것 같고 돌발 미션 2회 클리어 이것도 생각보다 길죠. 2교시 빡세네요. 레벨 범위 몬스터 2000마리 사냥 엘리트 보스 한 마리.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은 하루에 하나씩 추가됩니다. 테스트 월드에서는 원활한 테스트 날짜 진행이 진행이 없다. 테스트 월드에서는 1교시를 깨면은 정펜을 주고 2교시를 깨면은 준 2000개를 주고. 메이플 월드 선생님 칭호를 주는군요. 재밌네. 칭호 효과는 안 나와있나? 그런가 보군요. 재밌네. 결론적으로 뭐 사냥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이벤트인 것 같고. 높이 높이 왕관 쌓기. 반짝이는 별 아이템. 이것도 레벨 범위 몬스터네요. 능력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 같네요. 왕관 쌓기의 장인. 스탯이 올라가나 보군요. 사냥 이벤트네요 이것도. 썬데이 메이플이 떴는데 엘리트 몬스터 잡는 것도 없고 마일리지 얼마지? 50원씩이니까는 2,000원, 1,000원 주는 거네. 열심히 사냥하라. 드디어 나왔죠. 소울 조각 10개를 소울 교환시 위대한 소울 획득 5배. 제가 이걸 기다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모든 캐릭터들을 매일 위대한 데미안을 뽑기 위하여 열심히 소울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했는데 이게 바로 3월 11일에 터지겠군요. 주문의 흔적 강화 비용 50% 할인이 나왔네요. 50% 할인이 엄청나죠. 제가 요새 주문 15% 장사를 하는데 보통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말 그대로 반 줄어드는 거니까는 2억 5천으로 원래 남는 장사가 1억 남는 장사면은 3, 4억 남게 해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때 한번 생각해서 한 무기 한 100자루 정도 준비해가지고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괜찮겠네. 야 열심히 무기 재료 한 50개 구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 그리고 그리고 딱히 그런 건 없네. 제가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은 이거 주운 50% 할인 첫 번째 위대한 소울 딱 이게 기억나고 나머지는 뭐 사냥 이벤트니까는 그냥 뭐 알아서 될 거라고 좀 생각되네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